시작할게. 다른 학교에서는 다 1학기 때 배웠던 건데요. 한번 빨리 하도록 하죠. 기압이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공기의 압력이에요. 주로 1제곱미터예요. 기압은 모든 방향에서 뭐라고? 같은 크기로 작용해요. 모든 방향에서. 우리가 기압을 못 느끼는 이유는 기압이 같은 크기의 압력이 몸속에서 외부로 작용해요. 기압과 같은 크기의 압력이 우리 몸에서 바깥으로 밀고 있어. 그지? 그 기압만큼. 그래서 그래요. 유리컵에 물을 당기고 담고 종이로 덮은 후 거꾸로 뒤집어도 종이가 떨어지지 않아요. 바람을 넣은 고무풍선의 모양이 어때요? 둥그러요. 이상한 모양이 아니고. 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이게 해서 그런 거예요. 기압의 측정.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우고 수은이 담긴 그릇에 거꾸로 세워요. 그러면 기둥은 어디에서 멈춰? 76cm에서 멈춘 수은 기둥이 멈춘 이유는 수은 면에 작용하는 기압, 그죠? 여기에서 일로 작용하는 기압, 그죠? 유리관 속에서, 그죠? 유리관 속에서 수은 기둥의 압력 B가 같아요. A와 B가 같아요. A와 B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멈춘. 수은 기둥의 높이 변화 볼게요. 기압이 같은 경우 유리관의 굵기나 기울기가 바뀌어도 굵기가 굵건 작건 기울어졌건 이 높이가 뭐라는 거예요? 기둥의 높이는 76cm라는 거예요. 기압이 높아지면 수은 기둥의 높이도 어떻게 되겠어? 높아져요. 낮아지면 낮아져요. 기압의 크기. 1기압은 76cm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같대요. 이게 누르는 압력과 같대요. 물 기둥으로 환산하면 10m예요. 10m. 약 10m예요. 약 10m. 1헥토파스칼이라고 그래요. 1제곱미터에 100N의 힘이 작용할 때의 압력을 우리는 그냥 헥토파스칼이지, 그지? 그거는. 그리고 1기압이 이걸로 되는 거예요. 자, 암기하세요. 기압의 변화 볼게요. 기압의 변화. 기압은 기압계로 측정해요. 시각과 장소에 따라 달라요. 높이에 따른 거. 공기의 대부분은 대류권에 있다라고 그랬죠. 몇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80%가.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어떻게 급격히 낮아져요. 급격히 낮아져요. 이게 이렇게 꺾어졌어요. 기압의 이용, 흡착구멍.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흡착구멍 안쪽에 공기를 빼내면 유리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지? 이렇게. 이거 어려워. 타일에 붙이고 유리에 붙이는 거. 뭐 흡착고무래 걔가. 그게 흡착고무야. 알았지? 응? 공식 명칭이 흡착고무예요. 흡착고무 치면 이 개구리 뒤에 붙은 거. 요거. 그지?
교과서에서 지금 흡착 고무라고 했잖아, 엄마. 그러면 교과서대로 가야지, 우리는. 그지? 맞아? 이거, 아, 이게 말이 표현이 안 돼. 이거. 알았지? 빨대요. 빨대를 빨면 외부 압력이 작아져서, 그죠? 아니, 내부 압력이 작으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야. 진공청소기. 내부 압력을 작게 하면 빨려 들어가는 거야. 내 압력을 작게 한 거야. 내부 압력을. 안쪽에 공기를 빼내면 압력이 작아지니까 붙는 거야. 알았지? 응? 바람. 기압 차에 의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그래요. 여기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그지? 기압차가 여기는 상승 하강이니까 요것은 뭐예요? 고기압, 저기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표면에 가열된 곳은 공기가 상승해요. 기압이 낮아지죠? 저기압이죠? 지표 그 부근에 기압차가 생기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의 방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에요.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에요. 여기서 불어오잖아. 이쪽이 서쪽이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서풍. 맞아? 바람의 세기는 차이가 클수록 세져요. 그죠? 바람의 세기. 해류풍.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이에요. 생성 원인은 육지가 빨리 가열되어 빨리 냉각되어 어디보다 바다보다. 해풍은 낮에 육지가 빨리 가열되죠. 맞아? 맞지? 낮에는 육지가 더 뜨거워요. 여기가 상승 기류, 하강 기류. 그죠?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와서 바다 해자를 써요. 해풍. 밤에는 반대로 육풍, 알겠죠? 계절풍. 대륙과 해양의 경계에서 1년을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거예요. 왜 대륙이 해양보다 빨리 가열되니까? 야, 그러면은 여름에 어디가 더 뜨거워? 육지. 육지면 이건 올라가고 이건 내려오니까 이렇게 불겠네. 맞네. 맞아요? 맞아. 대기의 순환 보도록 하자. 지구 전체 규모의 대기 순환 볼게요. 위도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이 달라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맞죠? 적도에서 올라가서 북극으로 해서 이렇게 돌을 거야. 맞죠? 이렇게 돌을 거야. 자전을 안 하면. 근데 이 새끼가 어떻게 돌아? 어떻게 돌아?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서에서 동으로. 맞아? 이렇게 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극지방에서 냉각된 공기는 하강하죠. 극에서 하강해서 적도 지방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고 적도에서는 상승해요. 그래서 뭐 북반구에서는 뭐가 이 지표에 보는 건 뭐야?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오지, 그지? 응? 북풍일 거야. 남반구에서는 남풍일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 지구가 자전해요. 세 개의 순환이 일어나요. 세 개. 한 덩이, 두 덩이, 세 덩이가 일어나요. 극지방에서 하강한 공기는 위도, 극지방에서는 일단은 추우니까 하강을 하겠지, 여기서 하강하겠지, 이렇게. 맞아? 하강할 거 아니야. 맞아요? 하강할 거 아니야. 하강한 공기는 위도 60도, 60도 부근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상승해서 극지방으로 돌아와요. 위도 30도에서 하강한 공기는 일부는 고위도로 이동해요. 자, 봐봐. 일단은
일단은 여기에서 하강한 공기가 생길 거잖아요. 여기서 올라와서 하강하지, 맞아? 그게 어떻게 된다고? 일부는 이 위로 가요. 이 위로. 위로 가요. 또 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일로도 가요. 여기가 더이 동네가 뜨겁잖아. 맞아요? 일로 다 오는 게 아니야. 일로 다 오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일부는 일로 간다라는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일부는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을 해요. 위도 60도 부근에서 다시 어떻게 극지방에서 이동한 공기랑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오잖아. 이거랑 해서 어떻게 다시 상승해요. 이거랑 만나서 다시 올라가요. 이게 왔던 게 다시 올라가요. 적도 지방에서는 가열되어 상승한 공기는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해요. 그죠? 적도 지방으로 되돌아오는데 일부는 60도로 간다라는 거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적도에서 위도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을 우린 뭐라 그래? 무역풍. 30에서 60 부는 거 뭐라 그래? 편서풍. 요거는 뭐예요? 극동풍. 뭐라고?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에요. 이렇게 이 방향이야, 이 방향. 근데 적도로 가야 되고 60도로 가야 되고 이거 다 상승하는 거잖아. 만나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맞아? 방향을 알겠죠? 여기엔 또 반대고. 그지? 대기의 순환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표층 해류, 표층. 표면에 있는 해류가 발생해요. 뭐? 바람 때문에. 알았죠? 대기 대순환 한다며 이렇게 한다며 표층 해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해수가 순환이 된다. 표층 순환은 주로 무역풍하고 편서풍에 의해서 발생해요. 이 극동풍보다도 이두 개에 의해서 발생해요. 무역풍, 요거. 그죠? 북동 무역풍. 이거는 뭐예요? 남동. 남동 쪽 여기서 여기가 남동이잖아. 여기서 보면 맞아? 이거는 북동이고 남동이고 맞아? 북적도 해류. 여기 보면 북적도 해류 보여요? 요래 가잖아. 요래 가잖아. 그지? 남적도 해류. 요래 가잖아. 북적도 해류,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편서풍, 북태평양 해류, 북태평양 해류,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북도서양 해류. 남극순환. 대기와 해수는 순환하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운반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로 여긴 뜨겁잖아. 그지? 여긴 춥잖아. 여기 있는 게 여기까지 이동하면 좋겠지? 아까 그렇게 가는 거 봤죠? 그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운반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전 지구적으로 에너지가 균형을 이뤄요. 균형을 안 이루면 어떤 건 계속 더 뜨거워질 테고 어떤 건 계속 더 추워지게 돼요. 맞아? 맞죠? 균형을 이루는 거야. 왜? 뭐 때문에 대기랑 해수가 순환해요. 그래서 그래요. 자, 한번 읽어봤고요. 다음